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패딩 긴 그 코트입니다. 패턴은 제가 다 잘라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디자인에 보니까 저는 그 끝이 마무리가 다 그 자바라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앞에가 스티치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치를 하고 싶으시면 그냥 스티치를 하시고요. 저는 자바라를 사놓은 상태라서 바인딩 테이프요. 그것도 자바라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바라는 현장 용어예요. 바인딩 테이프는 학교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인데 현장에서도 안 썼거든요. 그냥 자바라, 그냥 앞에 그 마무리하는 테이프 요 정도로 썼어요. 현장에서는 용어를.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울 바인딩 테이프 자바라라고 해도 나오고요. 그냥 테이프라고 해도 토탈해서 다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면으로 된 것도 있고 울로 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바인딩 테이프는 이 자바라라는 이 테이프는 원래 샤넬 옷 할 때 주로 많이 썼어요. 가장자리 마무리할 때. 그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5살 때 들어갔을 때도 쓰고 있었으니까 그 이전부터 그거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샤넬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마무리하는 테이프도 많이 쓰지만 장식용으로 이렇게 눌러 박는 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거 두 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 옷을 할 때 응용할 때 많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부속을 많이 알잖아요. 그 부자재. 부자재를 많이 알게 되면 옷의 디자인이 그만큼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부자재 시간 좀 남으시면 부자재 이런 게 뭐뭐가 있는지 계속 이렇게 인터넷 쇼핑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사시지는 말고 그냥 검색만, 서치만 하세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요. 자, 이거 이 그 패딩은 지금 누르지 않았을 때의 두께가 0.78 요 정도 돼요. 1cm는 조금 안 되는 두께고요. 저는 이게 이 두께가 왜 좋으냐면 저는 패딩을 두꺼운 거를 잘 안 입거든요. 막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이런 거를 옛날부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크게 입기 시작하면 옷의 간지가 나지 않거든요. 옷의 실루엣, 멋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옷을 너무 크게 입으시지 말고 여러분들 체형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입으시면 옷이 그 기능적인 면도 물론 실용적으로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입어서 예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너무 크게 입지 마시고 그래서 패딩도 이것도 너무 그 두꺼운 거 말고 중간 정도 제일 두꺼우면은 1.5mm 정도 그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1.5mm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두꺼워도. 근데 보통 누르지 않고 막 3cm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4온수, 6온수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는 옷으로 사실 하기에는 좀 두툼해요. 제가 생각할 땐 조금이 아니라 많이.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편이라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열마를 끊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항아리 누빔이에요. 보소. 그래서 아시다시피 항아리 누빔은 다른 박스 누빔이나 다이아몬드 누빔보다 비싸요. 이 누빔이. 그래서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제가 두 분 정도 넉넉하게 정도한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밑에다 댓글 달아놓으시면 소진이 될 때까지는 제가 팔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지금 잘라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칼라가 조금 작은가 싶거든요. 저는 이거를 박아서 뒤집을 거는 아니고 박아서 뒤집는다라기보다 박아서 뒤집어서 그 끝을 그냥 그 바인딩 테이프로 칠 거예요. 이 디자인에는 지금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스티치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항아리 누빔에 스티치 넣기가 조금 미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인딩 테이프를 원래 제가 하려고 사놓은 거라서 바인딩 테이프를 제가 칠게요. 다 칠 거예요.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소매 밑단하고
이 코트 밑단도 다 바인딩 테이프를 칠 거예요. 근데 소매하고 밑단을 시접을 제가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할 때, 이그 바느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얘가 앞에가 바인딩 테이프를 칠 거면 앞에가 시접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여민부는 있어야 되고 단추라서 단추가 얘가 3개가 있더라고요. 3개에서 5개 정도 다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민부는 있지만 이 가장자리를 다 바인딩 테이프를 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바인딩 테이프를 찾다 보니까 어떤 분이 바인딩 테이프가 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올려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 바인딩 테이프 그 현장에서 치는 건 맞춤복에서는 한쪽은 받고 한쪽은 다 손으로 떴어요. 그러면은 이게 치기가 힘들다는 게왜 그러냐면 바이어스 테이프처럼 물려서 한 번에 두둑 받거든요. 물론 그 기성복 숙련공들은 그게 받기가 쉬워요. 근데 미숙공 숙련공들은 그게 한쪽이 삐져나와서 손으로 떠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한쪽은 받고 한쪽은 손으로 뜨고 원래 맞춤복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맞춤복은 기성복은 무조건 다 그냥 제가 시쳇말로 흔히 쓰는 말로 미싱으로 다 때려 박지만 맞춤복은 미싱으로 가급적 박지 않는 거를 그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티치를 넣지 않고 다 호시를 떴어요. 남성복 재킷 정장 기본 완전 기본 테일러드 재킷은 스티치를 안 넣고 물론 뭐 조금 고가인 것도 그렇긴 하지만 호시를 다 떠요. 스티치 하나도 없이. 남성복은 스티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성복 재킷 같은 경우에도 그 기본 정장 재킷하고 세미 정장하고 틀려요. 바느질이. 세미 정장은 손으로 하는 거 거의 반 정도? 요 정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 뭐그 심지가 개싱이 들어가지 않는 거를 보통 그 세미 정장 요 정도로 얘기를 하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심지를 붙일 수 있는 거는 세미 정장. 그 정도의 봉제 방법이면 세미 정장 정도. 왜 그러냐면 완전 그냥 진짜 숙련공들이 바느질 하는 남성복 정장은 다 손바느질이에요. 그래서 심지도 다 손으로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이외에는 세미 정장으로 봐도 된다. 저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자바라를 넣을 거기는 한데 맞춤복식으로 할 거예요. 물론 그냥 그다 박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 물려서 박으셔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할때 자바라 쓸때그아그 바인딩 테이프 쓸때 보통 자바라는 위에서 눌러 박는 걸 보고 자바라라고 보통은 했고 이 바이어스 이렇게 눌러서 박는 것도 자바라라고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게 막 이렇게 분류가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홈쇼핑에 찾아보면. 근데 원래는 바인딩 테이프보다 자바라라고 썼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바라라고 치면 어느 쇼핑몰에는 바인딩 테이프가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한테 들었거나 그렇겠죠. 제 연령대가 아니면 자바라라는 용어를 아시는 분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맞춤복에서 일하시던 분 아니면은 기성복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맞춤복하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스티치를 안 하고 그냥 여기를 그 바인딩 테이프를 칠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바인딩 테이프 치는 거를 이옷 하면서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눌러 박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눌러 박으면 돼요. 아래 위가 같게 혹은 위에 올라오는 게 약간 짧게 여러분들 바이어스 테이프 치그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시침을 해서 박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똑같은 위치에 박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춤복에서는 이거를 안쪽은 미싱으로 박고 겉에 쪽은 손으로 다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이거 할때할 거거든요. 물론 겉을 박고 안쪽에서 떠도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바인딩 테이프 하는 거를 여기에서 지금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폭은 피면 다 폈을 때 140cm의 그 폭이 나와요. 그래서 140cm 폭이고요. 이그겉 재질은 바람막이 원단이라서 약간 퍼석퍼석한 사각사각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소리도 사각사각 나고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이런 원단들이 패딩 원단에 쓰이는 직기나 다이마루 누빔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 이런 이 원단을 쓰거든요. 물론 파삭하는 정도, 그 소재의 그 소재가 그 어떤 게더 많이 들어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울이 많이 들어갔거나 모가 많이 들어갔거나 나일론이 많이 들어갔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틀려지기는 하지만 거의 다 패딩 누빔은 이런 원단으로 그 패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됐고요. 여기에다 물을 떨어뜨리면 얘가 또로록 물이 또로록 내려가요. 여기에 젖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방수 처리가 됐다. 그런 원단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의 패딩 원단들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외로 직기 누빔 파는 것도 있죠. 그죠? 그리고 직기 누빔이나 다이마루 누빔, 모직 같은 거 누빔도 있어요. 안 그러면 누비지 않고 그냥 하프만 해서 파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보통 패딩은 이 바람막이 원단으로 누벼서 팔고 그다음에 항아리 누빔이 누빔 중에서도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누빔 중에 가격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이거 말고 좀 비싼 그 패딩 같은 거 나이키나 이런 기존의 그 브랜드가 있는 그런 것들은 자체 제작으로 하기 때문에 맞춤 제작을 해서 모양이 굉장히 이쁜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파는 것 중에 누빔의 모양이 지금 이 누빔이 항아리 누빔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요즘 서울을 안 가려고 제가 막 인터넷을 막 되게 많이 뒤지고 있어요. 원단 뭐 안감, 패딩, 뭐 린넨 이런 거를 많이 뒤지고 있는데 받아보면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의를 못해서 잘못 샀거나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한 가지 딱 있었네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냐면은 그 심지를 붙였어요. 샤넬 진데 그거는 사면 안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원단이 아니야. 그냥 푸대자루지. 그런 걸로 옷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 태도 안 나고 뻣뻣해서. 원단 자체가 뻣뻣해서 태가 하나도 안 나요. 봉제하는 방법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사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고 진행할게요. 자, 이거를 제가 밑단 시접을 다 주긴 줄 건데요. 나중에 자를 거예요. 이거 그 재단하고 나서 봉제하기 전에 잘라서 바인딩 테이프를 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패딩처럼 시접이, 그러니까 밑단 시접, 소매 밑단이나 상의 밑단 시접이 없으면 조금 저렴해 보여요. 그래서 넣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또 하나 좋은 게 안감이 당겼을 때 얘를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근데 밑단이 없으면 밑으로 안단이 빠질까봐 좀 조심스럽거든요. 작업할 때.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넣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여기 앞에는 시접이 없어도 돼서 이쪽으로 최대한 다 당길게요. 여기 앞쪽은 제가 아직 감기가 덜 났었어요. 그래서 아직 목에 가래가 아직 있어서 가끔가다 킁킁거릴 건데 제가 편집하면서 없애기는 하는데요. 혹시 편집하면서 안 없앤 데가 있으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제가 겉을 위로 올려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솜에다가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초크를 칠하잖아요.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겉에다 놓고 재단을 하시는 게 훨씬 낫고 또 하나 팁은 저는 지금 이거 얇아서 두 개를 겹쳐놓고 재단을 지금 할 건데요. 이거보다 두꺼운 경우에는 한 장만 재단을 해서 하나는
나중에 똑같이 놓고 재단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패딩이 두꺼운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이 자르잖아요. 밑에 게더 크게 잘려져서 오차가 거기서부터 생겨요. 되셨죠? 그거 참고하셔서 두꺼운 경우에 보통 2cm, 그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2cm 정도 된다. 그러면은 따로따로 앞판 오른쪽 따로 왼쪽 따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 재단하고 하나는 나중에 똑같이 하나 자르시면 되고 더 크게 잘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자, 앞에 얘가 시접이 여민분이 있는 겁니다. 자, 밑단 시접 4cm 줄게요. 이 단처리를 하니까 3.5cm가 좀 작아요. 자, 엽선은 1.5cm. 자, 지금 제 사이즈는 얘가 여기에서 다 나오거든요. 이거보다 조금만 큰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나오지 않아요. 참고하시고요. 원단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적어도 지금 이 사이즈는 두마 반 넉넉하게 있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두마 반 정도라고 해도 하면은 지금 안단을 이어야 돼요. 안단을 잇지 않고 틀려면 일기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되셨죠? 그래서 두마 반 정도, 가슴둘레 92, 여유분 3cm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두마 반 정도면 되고요. 두마 반안 파니까 세마는 사셔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단을 좀 이어야 되고, 만약에 안단이 있는 게 싫다, 그러면 이 기장이 더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한마 7치 정도 됩니다. 코트 길이가 그거를 더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안단보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원단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뒷목은 1cm. 여기도 1cm. 여기도 1cm입니다. 어깨. 그다음에 아몰 1cm 여기는 제가 그냥 보고 자를게요. 그다음에 이 앞에는 여기는 필요가 없어서 제가 그냥 자를 거라서 그리지 않고 그냥 자를게요. 저는 바인딩 테이프를 칠 거라서 시접이 굳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자 옆에 먼저 자르고 할게요. 제가 그동안 자료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서 못 올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올리니까 또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안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앞에 자를게요. 쓸데없이 또 걱정시키는 것 같아서 자, 앞에는 이대로 똑같이 여민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라가 제가 약간 작은 듯 싶은데, 잠깐만요. 자꾸 남네요. 이걸 안 내면. 자, 여기를 제가 조금 이따가 자를게요. 왜 그러냐면 좀 칼라 좀 다시 확인 좀 하고 할게요. 이렇게 자르시고. 아몰 1cm. 그리고 솜이 위로 올라와 있으면 이거 자를 때도 솜이 자꾸 가위에 걸려요. 그래서 자르기가 불편해요. 이렇게 해서 자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 부분 있죠? 여기 저 손가락 있는 요 부분을 송곳질을 해놓거나 표시 좀 해놓으세요. 여기 중요한 곳이라 그래요. 나중에 칼라 다를 때 이렇게 표시 좀 해놓으세요.
이게 색깔이 네이비 색깔인데요. 되게 이쁜 네이비예요. 제가 원단 살 때는 되게 까다롭거든요. 마음에 안 들으면 절대로 안 사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그게 좀 비싸더라도 그냥 사는 그런 게좀 있어요. 이 원단 살 때.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 칼라가 약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작은 느낌이거든요. 조금만 키울까 싶어서.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재단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머니 표시 있거든요. 그것 좀 하고 나오세요. 여기네요. 여기는 너치 보시고, 잠시만요. 뒷판입니다. 자, 뒤에는 여기가 보이지 않게 다 덮으셔야지 맞을 겁니다. 어깨 1cm, 옆선 1.5cm. 밑단 4cm 놓으세요. 목 네크 1cm, 너치 암홀 1cm. 하시고요. 제가 여기 다트를 놓은 것 같거든요. 다트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표시만 좀 해놓으세요. 위에는 너치 넣으셔야 되고. 이것도 소매 4cm 식서 방향 맞추시고요. 밑단 4cm, 옆선 1.5. 1.5cm. 소매 중심, 앞판 표시. 자, 자를게요. 초크의 안쪽을 자르세요. 이 패딩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해요. 이게 두께가 있어서. 자, 여기 올려서 이거 하나 먼저 그냥 자르시고, 얘 내린 다음에
뒤에 거를 잘라보세요. 이것도 하나 올려서 여기 자른 다음에 뒤에 거 같이 펴시고 두꺼운 거는 이거 자를 때 위에 거 먼저 하나 자르고 밑에 거를 자르세요. 안 그러면 크게 잘라집니다. 1cm. 중심, 앞판, 지금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단입니다. 지금 안단은 아시다시피 뒤 칼라가 골선입니다. 안단 재단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꺾임선이고요. 얘는 지금 시접이 1cm 들어갔습니다. 1cm 시접 빼고 이거를 칼라를 제가 여기서부터 1cm를 키웠어요. 여기는 밑에는 안 키우고 자연스럽게 키웠습니다. 키우고 싶으신 분은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작은 것 같아서. 얘가 만들어지면 약간 좀 작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바인딩 테이프 치는 거랑 그냥 박아서 뒤집는 거랑 조금 이미지가 조금 틀릴 거예요. 그거를 선택을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인딩 테이프 치면은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약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랑 똑같이 저는 바인딩이라서 시접 여기 없습니다. 자를 거고요. 여기 꺾임선 표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를 자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선으로 좀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자, 얘를 치우겠습니다. 꽂고요. 여기가 꺾임선이거든요. 자, 꺾임선에서 4cm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3cm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자, 얘를 여기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그려 놓으시고 자, 얘를 제가 먼저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이거를 이렇게 좀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여기는 지금 시접이 다 들어간 상태거든요. 이거를 곶감으로 재단을 해서 그래서 시접 1cm가 이렇게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송곳질을 좀 해놓을게요. 뒤에다도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자르세요. 가주시고, 자, 여기 어깨,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깨거든요. 지금 자, 7cm 놓으시고요.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이게 안단 넓이, 너비입니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는 그냥 밑으로 쭉 빼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센치가 꺾임선 위치에서 이게 지금 인치잖아요. 자, 13.5c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는 밑에까지 같은 사이즈로 내려가도 괜찮은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라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어야 돼요. 이렇게 쇼칼라는 잊지 않으려고 해도 한번 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앞판이거든요. 이게 누가 무덤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이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이어야겠네요. 이렇게도 자, 위로 올릴게요. 이거를 그냥 다 거의 다 써야 될것 같네요. 여기를 반을 제가 자를게요. 지금 이거랑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밑에가 약간 좁아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다 좁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자르시고. 하시고 여기는 여기가 이 선이고요. 여기에서 2cm 위로 올려서 시접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더 이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그냥 하시지 말고 사선으로 이을 때는 항상 사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밑단 너치 그다음에 얘도 똑같이 얘가 이음선이고 원단이 많으시면 한 번만 이으셔도 됩니다. 하시고요. 밑에까지 그냥 쭉 자르시면 되고. 뒤에 안단은 얘를 안 해도 괜찮거든요. 뒤에 안단을 하면 조금 저렴해 보일까 싶기도 한데. 이게 지금 판입니다. 뒤에 안단을 제가 그냥 한번 이을게요. 이어도 상관없는 데라서 여기는 1cm 두시고 1cm 시접
여기에서 7cm, 여기는 10에서 12, 자, 11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잘라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머니만 남았거든요. 주머니는 이걸로 다 하셔도 되고 다른 원단으로 쓰셔도 되는데 글쎄요, 이게 차긴 한데. 자, 일단 제가 하나는 얘를 떠뜰게요. 자, 이거 항상 뜨는 거라 제가 이거 그냥 좀 뜰게요. 여기는 제가 16cm 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만 얘로 뜨고 하나는 원단으로 좀 찾아볼게요. 이게 부피감이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감 있습니다. 이 패딩, 겉감이 패딩인 경우에는 안감은 패딩을 안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양쪽 다 그 패딩이 필요는 없으니까. 겉감이 패딩인 것만 해도 충분해요. 따뜻하게 입는다고 또 안쪽도 다 패딩 하시는 분들도 가끔 가다 계신데 적당하게 해야지 옷도 이쁘고 패딩 자체 하나나 겉감 하나만으로도 두툼하거든요. 근데 양쪽 다 패딩으로 하면 너무 두껍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다음에 가끔가다 이 미미지가 당길 때 있어요. 미미지 이렇게 자르세요. 너무 많이 자르시지는 말고 혹시 얘를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얘를 자르면 당겼던 게 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자 안단이 여기 안단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패턴으로 하면 편하고 좋은데요. 안단 표시 하기가 조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다 안단 표시를 좀 하세요. 겉에다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일단 자 이제 중간에 맞춤 표시 좀 할게요. 여기는 겉에다 해놔야겠네요. 밑단은 제가 안 할게요. 네 해놔야겠네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불편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놓고요. 여기 너치 좀 나누세요. 밑단하고 2cm, 1.5에서 2cm 올라온 부분하고 너트 나누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안단이 있는 부분이라 안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최대한 빼세요. 안감도 식서를 지키시면 좋고요. 만약에 식서를 조금 빗겨나가서 얘를 좀 아낄 수 있다 그러면은 안 하셔도 괜찮은데 식서방에는 안 지켜도
되도록이면 지키시는 게 좋고요. 자, 얘는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얘를 조금만 더 뺄게요. 먼저 자르시고 패딩 두 개 중에 하나만 놓고 자르시고 가위는 이쪽으로 살짝 눕혀서 자르세요. 이 두께 있는 거는 크게 잘라지거든요. 그냥 반듯하게 세우면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어깨 안쪽으로 가위를 좀 넣어서 송곳질입니다. 자, 옆선은 제가 안 하고요. 여기하고 밑단만 할게요. 잘라야 돼서. 자, 여기 밑단 2cm 올라와서 이 선, 여기는 두 번. 여기 맞춤 표시 두 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제가 표시를 좀 할게요. 1.5cm 맞춤 표시, 맞춤 표시. 자, 이 선입니다. 여기에서 2cm 크게 자르세요. 여유분 아니고 시접입니다. 됐고요. 자, 여기 너치, 너치 밑단 1.5cm 올라온데 너치. 자, 밑단도 여기에서 2cm 크게. 에이쿠, 좀 짧으네요. 예, 자, 그다음에 뒷판입니다. 4인치 같거든요. 그 안감에 이 사이즈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다 나올 것 같네요. 조금만 커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자, 여기도 얘도 안단 빼셔야 됩니다. 가위 세워서 사선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겹이 있을 때는 더 그래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밑단 4cm 표시해서 송곳질 해서 2cm 크게. 자, 여기 위에도 여기 안단 표시한 거 송곳질 하세요. 다트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송곳질 한 대에서 2cm 크게. 자, 넣지 하시고요. 됐습니다. 자, 소매. 네, 4인치네요. 자, 소매는 패턴을 놓고 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
식사 방향 맞추시고요. 여기 1.5cm 패턴으로 놓을 때는 이제 시접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번거로운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2cm 크게 자 이대로 자를게요. 1cm 중심 앞판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바이어스는 없고 주머니는 제가 찾아서 쓸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거는 패딩은 심지를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주머니는 제가 나중에 이거 봉지 할 때 하나 더 재단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고. 하시면 되고요. 주머니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패딩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할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